제 곡을 쭉 이어서 연주했는데요. 괜찮았나요? 네. 사실 이거, 이 공간이 로비 공간이잖아요. 조금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공간이 또 그래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네. 가만히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명팀이 음악을 계속 창작을 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5주년 됐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창작 음악들을 한번 쭉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국립극장 대극장을 그때 대관을 해서 6시간 공연을 했었어요. 15주년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세월이 또 10년 지나서 지금 하면 한 8, 9시간 공연을 판소리 완창도 막 오래 하잖아요. 8시간씩 하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저희가 창작 음악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 가져온 악기 말고도 다양한 창작 악기들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창작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음악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주할 두 곡은 여행과 자연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연주할 곡 제목은 Weather is Nice라고 저희가 제목을 지었는데 이 음악은 저희 공명팀이 영화 음악을 한번 맡아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포 영화요. 여고괴담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를 저희 공명팀이 했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좀 이렇게 기분을 좋게 좀 해주려고 좀 이렇게 밝은 음악 하나 만들어서 올랐던 음악인데 그 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주할 곡은 제목을 워커바웃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거든요. 워커바웃은 여행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호주라는 나라가 있는데 호주에서는 그 원주민들이 17살이 되면은 떠난대요. 그냥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근데 언제 올지 어디를 갈지 말을 안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오는 그런 내용이 담긴 단어가 워커바웃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그 두 곡을 이어서 연주하겠습니다. 연주할 때 사랑했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여행했던 좋은 추억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음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